유니버셜 펑션의 예를 일부 살펴보겠습니다. 이러한 함수들은 별도의 임포트, 모듈을 임포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나 펑션을 말합니다. 먼저 예를 보면은 b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시켰습니다. 그래서 0, 1, 2라고 하는 어레이가 만들어졌죠. 요것을 우리가 exponential 한 경우 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square root를 뽑았을 때도 요 값이 나오죠. 이때 b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 b가 아니라 원래 있던 이 b입니다. 이 b 여기 있는 애시당초 그거죠. 그러니까 요 exponential 메소드나 스쿼트 메소드 같은 경우 원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. 원본은 항상 그대로 두고 별도의 리스트를 도출한다는 거,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. C라고 하는 별도의 변수를 만든 다음에 MP, 다음에 Add 두 개를 더해라, 리스트 두 개를 더해라고 한다면 요거랑 더해지는 것은 이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 있던 원본인 이겁니다.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더해져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